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. 얘는 막대기 두 개로 열쇠 역할을 하는 클라베입니다. 클라베. 자, 보세요. 왠지 예. 보급하지 않은 이 우리 일상 용어로 왠지 후져 보여요 소리가, 그죠? 예. 자, 지금 뭘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냐면, 우리는 오래 하시는 분들만 그 몸 관리를 잘해야 소리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연주하는 방법에 의해서 소리 내는 그 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몸의 그 구조 상태가 있어요. 예, 이게 그거를 주는 건데 보세요.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소리가 어떻다고요? 아니 어떻다고요? 그렇죠. 그런데 소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. 보시면 갑자기 소리가 안 후져졌어요. 왜 그러냐면, 자,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해봤죠? 아니, 아까도 해봤어요. 어렸을 때도 아니고. 자, 보세요. 이거하고 달라지죠? 왜 그렇습니까? 안에 뭐가 있어요? 공간이 있죠? 자, 보세요. 자, 손으로, 이건 그냥 이해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손으로, 자, 보세요. 얹어서 놓으면 안에 뭐가 있죠? 공간이 있죠.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때려주는 겁니다.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죠.